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잡은 지 2년 만에 벌써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왕부터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울과 다른 왕을 준비하십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모세율법을 배우고 익힌 패밀리스쿨 출신 다윗이 하나님의 대안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93일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들라임, 아말렉성, 하웰라, 술, 갈멜, 길갈,
라마, 기브아, 베들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아말렉 왕 아각, 사울, 이세와 아들들 다윗입니다. 오늘은 아말렉과 베들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의 후손들인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들로 가나안 남쪽의 사막지대 네게브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우기에는 가나안 남쪽이나 시내반도 저지대에 거주하다가 건기가 되면 목초지가 발달한 고원지대로 이동하며 살아갔으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을 공격해 약탈하며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평안해지면 반드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지 500여 년이 지나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후 이스라엘은 매우 강대해졌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처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21만 명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유지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 사울이 행한 전쟁 처리 방식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울의 잘못은 첫째,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는 하지만 회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만 두려워합니다. 셋째, 아말렉 전쟁 후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진정한 회개 대신 위기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한 단계적인 왕위 폐지를 끝내 결정하십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무엘이 처형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사울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돌아섰기에 사울은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사무엘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여차하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겉으로는 반가워하면서도 그들의 떨리는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떤 이유는 사울의 무서운 공안 정치와 사울의 권력 사유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승 사무엘이라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권력자로 이미 변해 있음을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눈치챘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 때문에 베들레헴 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며 에브랏, 에브라다,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등으로 불립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토지가 비옥하여 서남쪽 약 3km 지점에는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역사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울에게서 실패를 맛본 사무엘이지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크게 만족합니다. 엘리압에 이어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본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새가 부랴부랴 그 중요한 잔치를 잠시 멈춘 후 막내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잔치에 불려왔고 그 잔치 자리에서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은 다윗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준비 끝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수종하신 한 분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